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멀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 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함과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구약성경 848페이지 시편 68편 7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7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경곡해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샬몬의 눈도 달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네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예,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여기까지. 저는 지난 주간에 수원교회에서 전도집회를 했고 한 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전국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세계 도처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이 살아가는 거기에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는 죄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영원히 죄 사함 받았으니 좀 이제 남은 생에는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느냐 앞으로 죄를 지어도 지옥 갈 걱정은 없으니까 혹시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상 같은 거는 좀 없어도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목적을 위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부정케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걸 성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멀지 않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그걸 영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이신칭이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 그 다음에 성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성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영화,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후에는 내 개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는 개인이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함께 구원받고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제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교제해야 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거룩한 무리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낳아주신 부모님 또 언니 오빠 또 자기의 가족들 그 가족들의 한 그 이런 안에 있습니다. 그 무리 안에 있습니다. 응?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발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시에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게 해주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성령도 함께 오셨습니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자기 몸 속에 심장이 있고 허파가 있고 간이 있고 뭐 온갖 장기가 있는 줄을 몰라도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다가 하나하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안 계십니다. 예, 그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구원받자마자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끼리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불렀다는 것은 죄 가운데서 세상에서 불러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교제, 사귐. 아마 구원받고 나면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 그러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의 그 교제입니다. 태어나면은 가족들끼리의 교제가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학우들과의 교제가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끼리의 교제가 원만하게 돼야만 될 겁니다. 예, 구원받고 나면은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서 오로지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예?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이 세상의 인간적인 모든 걸 초월해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렇죠? 한 주님, 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 머리고 우리는 다 연합해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인들 다 합해서 한 몸이다. 한 몸. 응? 사람이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서로 사랑하고, 응? 이제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하고, 예? 그게 한 몸입니다. 한 몸. 응? 예, 누가 예, 그랬대요. 이제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은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이었다. 몸은 하나인데, 응? 이게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응? 그래서 그 랍비가 그랬대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응? 이제 뜨거운 것을 이 발가락에다가 갖다 탁 찢어버리면은 하나는 아 뜨거워 그러는데 하나는 히히 웃고 있으면 이건 두 사람이다. 그런데 동시에 아 뜨거워하고 고통을 느끼면은 그건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해줬답니다. 맞은 말이죠. 한 몸이라는 것은 즐거운 것이나 슬픈 것이나 고통이나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주님과 우리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한 가지 삶의 목적을 위해서 고락을 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말로만 아니라 명실공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교제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우리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각 지체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눈 역할, 입 역할, 귀 역할, 손 역할, 반 역할, 발가락 역할, 손가락 역할, 아니면 하나의 세포가 됐든지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그 지체들입니다. 그 안에서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안에 한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겁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듯이 구원받은 사람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디에 필요 있든지 다 필요한 거예요. 집안에 물건이 필요 없는 물건을 둘 필요 없잖아요. 예? 공간을 차지하고 그래 쓸데없는 건 다 내버립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할 일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귀중히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거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받고 뭐 망치질하다가 손가락 하나가 다쳐서 깨졌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왼손은 오른손 보고 왜 내 손가락 때리느냐. 그러니까 오른손은 왜 내가 망치질할 때 손가락을 내가 집어넣느냐. 그리고 서로 싸웁니까? 이 손가락 다치면요 뭐 입에 가서 발은 쫓아가지고 약인데 가서 병원에 가든지 그래가지고 약을 발라주고 싸매주고 온몸이 치료하려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고 여기 약혼 반지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꼽아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 손가락이 왜 하필이면은 가운데 손가락이 여기다 안 꼽고 왜 옆에 꼽았냐. 오른손은 왜 오른손을 안 꼽아주고 왼손만 꼽냐. 저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싸웁니까? 아니죠. 여기에 꼽아주면은 오른손에 가서 만져줍니다. 온몸이 즐거워합니다. 예? 그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프다고 서로 시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이 잘 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제 영광이 돼요. 그렇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하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예요. 예?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큰 문제 없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야,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하고 이제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조그만 잘못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심소봉대해가지고 막 비난합니다. 아, 구원받은 게 저래. 하나님의 자녀가 저 모양이야. 그래도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나 회방거리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 보니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의 생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야, 과연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돌아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그러고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구원 좋아하네, 다 가짜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가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그 비방하는 말 중에요, 예수쟁이들 그랬죠. 말은 잘한다, 그래요. 말은 잘한다. 말을 못하는 것보다도 잘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말은 잘한다는 말은 뭐예요? 행동은 틀렸다고요. 예? 예.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내용은 다르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행실로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동시에 형제 자매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아세요? 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혹시 다친다든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온 가족이 근심하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온 가족이 근심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 염려하고 하잖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나 온 교회 형제 자매들 위해서나 주님을 위해서나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조심하고 삼가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도 해봐야 돼요. 자기 자신도 반성해봐야 됩니다. 예. 뭐 그렇다고 구원받자마자 금방 천사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옛 성품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모든 것을 점점 변화시킵니다. 그걸 성장해 간다 그래요. 얼만큼 성장하면은 죄를 거의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 꼭 죄를 지어야 됩니까? 예?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든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계속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점점 그러다가 주님 오신 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변화되잖아요. 구은병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된다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점점 그러다가 이제 허물을 탁 벗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듯이 웅덩이의 애벌레가
1년 혹은 2년 만에 왕자미라에서 날아간다 그래요. 허물을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세 번 벗고 네 번 벗고 그리고 잠재가에서 날아갑니다. 성경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벗을 것 자꾸 벗어야 됩니다. 또 벗고 또 벗고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이 돼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 그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은 성경책 먼지 툭툭 틀어가지고 이제 몸은 꽤 단정하게 해가지고 얌전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 받으십시오. 산 제사 드립니다. 죽은 제사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무슨 우상 단지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교회당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사는 생활 전체가 산제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예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평소에 살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아무리 경건하고 엄숙하게 해도 그거는 하나님 놀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을 줄 압니까? 우리 마음과 생활을 뚫어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배우면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형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그 영혼이 멸망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문제가 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심상하게 여기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거룩함이 이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죄가 들어왔을 때는 그거는 그 암덩어리 발견한 것처럼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진단하고 빨리 그걸 수술하든지 치료를 하는 것처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조묻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신앙생활을 파괴시키고 잘못하면 교회까지 하나님의 역사까지 무너뜨리고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끗한 양심, 구원받기 전에는 양심이 화인맞았고 양심을 속여서 속이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서 찾아간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양심에 끌이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뚫어보시고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만큼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밝아집니다. 조그만 죄라도 들으면 즉시 그것을 발견하고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비방하는 것, 탐내는 것, 나쁜 생각 품는 것, 조그만 거짓말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우리는 세상 것은 다 우리가 혹 잃어버리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향한 깨끗한 사랑과 깨끗한 우리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회방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정하고 깨끗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원하는 그것이 오로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 살짝살짝 양심도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지켜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내가 혹 잘못해도 하나님 안 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욥기 11장 11절에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느다 하나 다 보시느니라. 보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징계를 내리고 주님 앞에 가서도 혼나는 일이 있습니다. 죄는 작은 것이라도 큰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은 징계가 무서워서도 죄를 못 지어요. 자,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은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죠. 그러나 어머니는 왜 강합니까? 짐승들도요, 암탉이 혼자 있을 때는 강하지만 가까이 와도 후닥닥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뺑아리를 몰고 다닐 때는요, 큰 개가 와서 뺑아리를 해치려 그러면요, 물러가지 않고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닭만 그러겠어요? 모든 짐승이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자기보다도 더 강한 적과도 싸우는 걸 우리가 봅니다. 예? 예.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셔서 이제 자녀들은 수두룩한데, 예? 이거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 키우느냐? 어머니가 이제 막, 예? 손을 긋고, 예? 이제 났습니다. 예. 장바다에 가서 생선 장사, 과일 장사, 떡 장사,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하면서 막, 예? 막 구르마력을 끓고 막 땀을 뻑뻑 흘리면서 막 이를 악물고 내 자식들을 키워야 되겠다고는, 예, 평소에보다도 몇 배에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사람은 약하나 그리스도인은 강하다. 그렇습니다. 왜 강하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나는 교회의 한 지체라는 책임감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더다. 네? 내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교회와 관계가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같이 계셔서 나와 도와주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부닥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도 능히 그걸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하나 그리스도인은 강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하는,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무리를 떠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신령한 공급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나 다스림, 성령의 가르침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손가락이 몸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에 통하는 그 영양을 공급받고 피가 통하고 에너지가 공급되는데, 그리고 함께 자라가는데 이 손가락이 떨어지면은 뭘 공급받겠어요? 머리하고 연결되겠습니까? 이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에 골고루 영양이 공급되고, 신경이 통하고 피가 통하고 그리고 이 몸 전체 안에 있는 그 파워, 그 힘에 의해서 온몸이 같이 움직이고 머리의 뜻을 따라서 온몸이 함께 쓰임을 받는데 그 안에 나도 그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 없이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는 한 지체라는 걸 알고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절로라는 것은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부터 오늘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거에 무턱대고 교회당 다니던 종교생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사람들 보기에 경건하게 보이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은 수지 맞는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잘못 보이면은요 아무리 살아보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노 그러면요 예. 10년 공부 남감이 타불이라는 말처럼 하루아침에 다 박살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내버려 둔다면 예. 히브리서 12장 있는 대로 그 사람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예. 하나님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 예. 안 내려줍니다. 얼마나 비싼 대가로 사셨는데. 예? 이제 읽은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얼른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그 앞에 내용을 자세히 생각하면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자기에게 죄를 지은 것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안에 형제로서 죄를 지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서 사랑으로 권면하라 그랬죠. 기도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니,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은 내버려 둡니까? 예? 그 진단도 하고 예? 적절하게 치료도 하고 감싸주고 그래야지. 예. 구원받은 형제 한 사람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구원받은 사람을 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면은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요.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잘 붙잡아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예? 그 사람을 꾸짖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사랑으로 권고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권고를 받으면은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랬죠. 만일 그 듣지 않으면은 두세 증인이 가까운 형제나 교회에서 예? 존경받을 만한 사람 예? 전도인이든지 교회 어른들을 모시고 가서 예? 예,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걸 증인을 세워서 말마다 정참케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돌이키도록. 예. 왜 죄를 그냥 묻어두는 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감싸고 묻어두고 할 게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 몸에 병도요. 예? 어지간한 거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낫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놔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철저히 진단해 가지고 예? 그걸 도려내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예? 우리가 그냥 감싸주고 덮어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형제가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형제가 더 큰 잘못을 지을 수 있고 교회에 그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그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 말하고 이제 교회 차원에서 예, 교회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 이제 그 지적한다든지 권고한다든지 예, 충고도 하고 예,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치료해도 안 되면은 예, 몸 전체에 퍼지기 전에 손가락 잘라보낼 수도 있어요. 아프지만 그렇죠? 세리와 같이 예,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예, 고린도전서 5장에는 누룩이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형제라 일컫는 자 중에 토색하거나 탐남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간음하거나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그랬죠. 그거는 아주 이 최후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예.
왜 그러냐면은 그 노력이 온 덩어리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죄가 예? 슬슬 뭐 형제도 뭐 저런 일 해도 뭐 그 교회에서 다 눈 감아주는구나 괜찮구나 그것이 이제 서서히 오염이 됩니다. 요즘에 구제역 예, 돼지 한 마리가 구제역이 발견되면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그냥 살처분 하는 거 보셨죠? 예? 그 아까운 소를 그냥 예? 한두 마리만 구제역 걸려도 그 안에 있는 그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왜요? 갑자기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죄도 그만큼 무섭습니다. 아세요? 예. 자, 우리는 죄 문제를 철저히 엄하게 다뤄야만 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철저히 해결돼야 예?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예.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앞에 본문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말씀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크게 오해를 해가지고 베드로만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열어주면 천국이 열리고 안 열어주면 안 열리고 열쇠입니다 열쇠 예? 문에 큰 자물통이 걸려 있는데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천국 문이 자물통이 걸려 있습니다 자물통이 뭐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 자물통처럼 걸려 있어요 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은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고 천국 문을 닫고도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의 열쇠는 마귀가 어디다 감춰버렸어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확실한 진리 예? 구원에 대한 은혜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 그 천주교는 베드로에게 주었는데 베드로 혼자서 온갖 세상 사람들 다 천국문을 열어줄 수 없으니까 그걸 대행하는 사람이 이제 신부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은 네 죄는 사했다 그러면 사해지고 안 사했다 그러면 안 사해지고 풀면 풀리고 매여 있으면 그냥 천국에도 매여 있고 예. 풀면은 하늘에도 풀린다는 말은 이 땅에서 예?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이 이루어지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도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예.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베드로만 죽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죄를 누구든지 죄 사하면 사해질 것이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건 또 무슨 뜻이오? 예. 죄 사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신 겁니다. 예.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것을 전하면 사함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하면 사해준다는 말은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사해 주신 은혜를 전해서 깨닫게 하면 그 사람 사함 받고, 전해주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야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뿐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집사 빌립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구스네시,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그 사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뒤따라가서 여보시오 당신 잃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전파하는 자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 올라와서 이걸 좀 가르쳐달라.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마차에서 당장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문이 덜컥 열린 거예요.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저기 물이 있으니 침례 받는 것이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확실히 믿느냐, 그럼 확실히 믿는다, 됐다, 침례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 천국 문을 열어준 겁니다. 집사 빌립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한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열두 사도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급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게 준 겁니다. 교회, 아시겠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무리들, 그리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들, 그 속에 주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 몸 속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먹 가지고요 이거 세게 때리면 이게 깨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먹에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몸 안에 있습니다. 그 몸 안에 있는 힘은 온몸에 골고루 있습니다. 그건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은 밖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전부 성령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풀어지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던 그 사람이 주님의 피로서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맺히잖아요. 구원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또 교회가 풀어줘야 돼요. 형제가 가서 권고하고 말씀으로 권고하고 기도해주고 교회가 권고하고 그리고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안 풀어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권위 아세요? 그 교회에 권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또 그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교회가 그 풀어주지 않으면 맺힌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구원받거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져도 교회 안에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해도 그 안에서 또 형제자매들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나가 넘어지면 동무가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그랬잖아요. 혼자 있어 넘어지고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혼자 있으면 누가 일으켜줄 겁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린애가 그 부모님과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가잖아요. 병이 들어도 그 적시로 또 치료해주고. 그러나 그 가정을 떠나면 넘어지면 누가 이렇게 해줄 겁니까? 잘못되면 누가 고쳐줄 겁니까? 그게 이제 고아가 되고 불안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것은 예?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메인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 메인 상태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교회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절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도 놀라운 약속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리라 이러시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함이라고 그랬겠습니까?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두 사람 최소한입니다. 두 사람. 두 사람이 뭐냐? 혼자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교회라는 것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구별된 무리입니다. 무리.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별된 무리. 그게 교회입니다. 무리는 혼자서 무리가 안 되죠. 최소한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다섯 사람이 되고 열 사람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은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 두 사람 이상이 예? 교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머리에서 기도하겠습니까? 몸은 머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라는 것은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살까? 그것이 소원이었죠.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예?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날 위해서 죽으시기도 하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영광스러운 주님, 내 생명의 주님, 주님으로 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두 사람 이상, 예? 그거는 두 사람,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모이면 단체를 셋을 만든대요. 예?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단체 하나씩 만들고 두 사람이 모여서 또 하나 만들고 그게 세 개를 만든대요. 예? 얼마나 개인주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각기 그릇 행하여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목자를 떠난 양이 지 고집대로 도망가듯이 각기 제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그게 지옥이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제는 무리 안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각기 제 길로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제 두 사람이 모이든 열 명이 모이든 천 명이 모이든 이제 개인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여,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예수님 앞에는 그 십자가의 수치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남아있습니다. 앞에 놓여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난과 심판의 잔이 예수님이 지나가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잔을 마시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뜻을 포기해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수치든 어떤 고통이든 죽음이든 피를 다 쏟는 일이든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 속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이제 이 교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 된 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행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합심할 겁니까?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합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예. 한 손이 할 수 없는 건 두 손이 할 수 있잖아요. 예?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함께 수고하며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두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요, 예, 두 사람이 뭐 행복하게 재미있게 잘 살아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예,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두 사람의 행복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은, 예?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면은 혼자 사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혼자 살면서도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죠. 바울 사도는, 예? 총각인지 호렙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혼자 살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 결혼했다는 말도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살다가 마지막 목 잘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 다른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를 다리고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더 주님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도, 예,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은, 예, 머리는 주님입니다. 최소한 그게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가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나지, 딸이 태어나면 세 사람, 네 사람, 그 가정도 교회입니다. 예. 최소한부터 시작해서. 예.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합심해. 세 사람이 합심하면 더 큰 힘이 있죠.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더 큰 힘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최소한의 그 숫자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 그랬죠. 멜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예,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박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데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두 사람, 세 사람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66편에 보면은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리이다. 잠언 28장에 보면 사람이 귀를 막고 율법에서 길을 돌이키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그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들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이상. 그 기도를 하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게 주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해요.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햇볕은 물건을 태울 수 없지만은 블랙 렌즈를 갖다 놓고 예? 그 태양빛을 모으면 금방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실망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답답한 일도 닥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노래 있죠. 예? 기도를 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예.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마음에 항상 평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마음은 항상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이가 편안하게 엄마 품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예? 풍랑이 일어나도 온 세상이 예? 둘러퍼지는 있어도 엄마 품 속에 있는 어린 아이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예? 우리 마음에 평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나가서 싸우지요, 아말렉 군대와. 그런데 모세는 높은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아파서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예? 어떻게 했어요?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고 아픔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를 놓고 모세가 거기에 앉고 옆에 아론과 훌이 예? 모세의 손을 들었어요. 계속 들고 있으니까 계속 이긴 거예요. 혼자 기도는 힘들지요. 기도라는 게 힘듭니다. 해보면은. 그러나 옆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예? 모세와 예?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하니까 계속 이겨서 예?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같이 형제 자매들이
그 기도를 도울 때,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의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전부 처리해야 됩니다. 아시죠? 예. 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다가 죄가 들어오면 안 도와주세요. 여리고성을 칠 때는, 예, 여리고성을 7바퀴 도니까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패전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요. 왜? 아가니가, 예? 그 돈을 감춰놨잖아요. 네. 신할산 외투, 금, 은, 그것을 몰래 숨겨서 자기 장막 밑에다 감춰놨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땅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자, 우리가 원수 앞에서 돌이켰으니 이제 저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우리를 이제 죽일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저주받은 물건이 있느니라. 그것을 제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이 죄가 누구 있느냐? 전부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에게 딱 걸렸어요. 아간이. 실토해라. 그랬어요. 그때서, 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서 뺏은 건 전부 하나님께 바치도록 구별된 건데, 예. 그걸 개인이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갖다 자기 기구 가운데 집 밑에다 다 감춰놨어요. 예, 내가 신할 산 외투 한벌, 예, 금, 은, 그게 탐이 나서 그걸 내 장막 밑에 감춰두었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그대로 있거든요. 너는 온 백성을 괴롭게 한 자라. 그래서 백성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아가니와 아가니의 가족들 전부, 자식들까지, 짐승까지 다 골짜기에, 아골골짜기에 끌고 가서 전부 돌로 펴 죽여버리고 그 다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예. 그 처리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왜?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뭐 기도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죄 짓고 살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용당할 줄 압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 목을 잘라 죽이려고, 예? 옥에 겹겹이 옥에 가둬놨는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예?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교회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은 뭘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네? 마가의 그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 거기에서, 예? 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차서 깨웠습니다. 예. 베드로는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쇠고랑이가 벗어졌습니다. 옥문이 덜컹덜컹 열렸습니다.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다 열렸습니다. 옥을 지키는 옥사장들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제일 밖에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그때서
베드로가 아 이게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12절 봅니다. 12절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걸 교회가 저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였습니다. 옥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를 거기서 끌어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야고보는 목 잘려 죽었죠. 그건 하나님이 왜냐하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마시려니와.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첫 번 대가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열두 제자에게서 목 잘려 죽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그 동생 요한은 제일 나중까지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이 또 하나님 허락한 겁니다. 그게 그들이 마실 잔입니다. 주를 위해서 제일 먼저 순교 당하는 것, 주를 위해서 제일 오래까지 사는 것, 두 가지 다 고난입니다. 예. 어쨌든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끌어냈습니다. 예.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앞에 넘어가서 4장, 사도행전 4장 24절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28절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다음에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더 이상 전파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사도들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예?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저의 위협함을 보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온 교회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 이상, 아니 열 사람, 백 명, 아니 수천 명이 한꺼번에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면 물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 15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예? 성령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한다.
간절히 원한다. 뭘 원하느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멀리 해외에서 가서 전도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전도하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세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기도해달라고. 우리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기도를 해보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기도가 아주 쉬운 것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밥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기도 밥 먹을 때마다 또 다른 기도 좀 해봐요. 해외에서 나가서 고생하면서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주시라고 그 분들에게도 필요한 양식을 주시라고 좀 기도 좀 할 수 없어요? 예? 예.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먼저 기도하고 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신문만 뒤지거리지 말고 라디오만 먼저 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봐요.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예? 시간을 좀 조용한 시간을 조금 일찍 일어나고 자다가 잠 안 오거든 벌떡 일어나서 좀 기도 좀 해봐요. 억지로 뒤척뒤척하지 말고. 예?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했잖아요. 예? 예. 밤을 세워서 예수님 기도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도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좀 기도해 보세요. 예. 그냥 기도를 막 대강대강해서 간단하게 예? 몇 마디 하고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좀 기도해 봐요. 기도 제목을 좀 적어봐요. 기회가 나면 기도 수첩을 펴놓고 밤에 보아가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인을 위해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돼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고린도 후서 1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는 뭐예요? 전도자들 바울뿐 아니라 디모데 뭐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도우라.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선교비를 내서 도울 수 있죠. 제가 어제 수원교회에서 그 말씀 전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선교회비를 냈습니다. 열어보니까 500만 원이 들어요. 500만 원. 예. 수표가. 예. 이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써주시라고. 예. 뭐 그 자매 한 사람뿐이겠어요. 그 선교비가 얼마나 귀중하게 쓰여지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예. 선교비를 낼 수도 있고 또 기도함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예. 돈 있는 사람도 기도해야 돼요. 난 돈만 내면 기도 안 하면 된다 그러지 말고 기도도 하고 돈 없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죠. 왜 기도도 못합니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도우라 그랬잖아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다고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기도로 그 은사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걸 압니다. 예. 그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예? 전도자들도 너무 많고,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예? 더 많이 기도를 저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의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 그렇죠?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그 두세 사람 최소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죠. 원하는 게 뭘 원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 돼요. 뭐 세상 사람처럼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가족들 건강해 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뭐 잘, 물론 그런 기도 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까이 될 때에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몸은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으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도 놀라운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무리입니다. 무리. 성령이 하나 되기 시작한 것. 성령은 생명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된 무리입니다. 그 무리. 그 무리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 예. 그래서 그 최소한이 여기도 두세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는 수 있어요. 숫자가 적으면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주님이 계신다고 했사오니 비록 숫자가 적지만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주님이 안 계시는 수가 더 많아요. 예? 예. 여기 적은 숫자 위로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두세 사람은요, 뭐 아무나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자기 무릎을 꿇은 사람들 두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뜻을 포기한 사람들 두세 사람, 주님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잘라내버린 사람 두세 사람,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두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아시죠? 비록 구원 받았어도요. 예? 자기 고집, 이기주의, 자기 욕심, 예? 자기 계획, 예?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아세요? 비록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 암만 모여도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구원 받았어도 교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머리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예? 합심해야 그게 몸이지. 예. 머리하고 몸하고 전부 신경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통하지도 않는데요. 예? 예. 소아마비가 걸렸는데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머리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예.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목적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뜻을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그 중에 내가 있으리라 있느니라 그 말씀은 주님 가만히 계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내가 저희 가운데 가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그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 120명 그 가운데 성령 역사하자마자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루에 3,000명 다음에 5,000명 계속 힘있게 전파됐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교제하고 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이루기만 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시죠? 저는 그동안 전도하는 가운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거듭난 후에 계속 지금까지 금년에 이제 49년째인가요 계속 전도하는 가운데 시행착오도 있었고 방황한 때도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확실히 배운 것은 4년 후에 교회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운 것은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실제로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자기 머리를 잘라내버린 사람 주님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뜻을 포기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작정한 사람이 두세 사람 그 최소한입니다. 그게 모이면 주님이 거기서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몇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중에 몇 사람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소수라도 많은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더 큰 역사가 나타나죠. 많은 사람이 합심할 수 있다면 그러나 최소한 두세 사람부터 자기를 주님 앞에 굴복시킨 사람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 두세 사람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합심해서 순종할 때에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 몸은 가만히 있는 몸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몸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여 있을 때요 갑자기 바울 사도가 들어오셨다고 합시다. 여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일어나서 바울 사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 중지하고 내려가서 바울 사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이 갑자기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다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시간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주님을 머리로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뜻입니다. 예.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모이고 예, 자기 마음의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 뜻을 굴복시키지도 않고 자기 뜻을 포기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이제 우리는 예? 그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처음에 죄를 제거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조차 우리의 원하는 것이나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원하는 것 넘치도록 우리가 뭘 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두세 사람은 바퀴 시대에 어디든지 모일 수 있는 예, 교회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암흑의 암흑의 집에 있는 교회. 그게 굴속도 될 수 있고 저 덜판이 될 수 있고 산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 타고 가다가 배 위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이 예,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국내나 외국에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뭐가 죄가 있든지 불순종하는 것이 있든지 예? 간절히 기도하지 않든지 예? 자기를 굴복하지 않았든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다른 건 핑계대지 말라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봤냐?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켜봤냐? 이기주의, 욕심, 개인주의, 별별 걸 가지고 예? 열심만 가지고 되겠느냐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데 예. 최선을 다해봤느냐고. 정말 자기를 굴복시켜봤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해봤느냐고. 그러니 그게 안 했으면 역사가 아니라는 거 당연하죠. 여기에 두세 사람은 무슨 특별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잘난 사람, 예? 경험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 두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확실히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 그 두세 사람, 그게 주님의 몸으로서의 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핵심 멤버들입니다. 말하자면 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자기 주장을 버려야 됩니다. 예?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구한다든지 자기 욕망을 원한다든지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몇 사람 모였는데 각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시기 질투, 분쟁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어요? 타던 불도 숯불도 흩어놓으면 금방 꺼집니다. 마음이 나눠지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예. 그러면서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어떤 교회는요 말씀 전하는 사람하고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 피가 딱 갈라져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어요? 그래? 예? 그러면서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뭐 에? 개인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난하면서 시끄러면서 막 눈을 부라리고 예 하나님의 역사가 벌써 떠난지도 모르고 마귀가 기뻐서 춤추는지도 모르고 예?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비난하는 말 그치고, 예? 미워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예? 성령이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죠. 예.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이라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교제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교제합시다가 아닙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고라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기로 작정한 그게 교제입니다. 예. 옛날 국가가 어려울 때에 예, 애국자들이 모여가지고 손가락을 깨물고 일신 쓰고 예, 동지들 배반하지 말자.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자. 죽어도 배반 안 합니다. 예.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거는요, 입으로만 교제합시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게 무슨 교제냐고. 빌립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참여라는 말이 교제입니다. 참여. 네? 나와 함께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 전하는 게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받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일 계속 협력했습니다.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그 교제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그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담대함을 가져오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성경에 말하는 그 교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 비록 두세 사람일지라도 예. 저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거듭났을 뿐 아니라 예? 하나님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전 세계 곳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쳐서 예?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각오를 가지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어두운 일, 숨은 죄, 부끄러운 일을 다 묵은 누룩처럼 찾아서 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주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만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무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1장
431장 찬송하겠습니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린이 천국잔치와 중고등부 전도집회가 본강당 이곳입니다. 10시 반부터 내일 어린이 천국잔치가 있는데요. 9시 반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10시까지는 접수 완료해 주시고 10시 반부터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전도집회는 교육원 6층에서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다음 주에는 서초교구에서 우리 방배선교원에서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화교실이 내일부터 3개월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 농아선교부실 교육원 5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 날은 7시 반서부터 신협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21차가 벌써 됐습니다. 21차 정기총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는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교구장님들, 교구 총무, 교구 임원, 집사님들, 봉사위원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또 하나 광고는요. 이번 24일 목요일부터 2박 3일간 우리가 서울중앙교회에서
교회당에서 전도인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그 갈릴리 수양관에서 했는데 지금 구제역 때문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700여 명이 전도인 부부 수련회를 하는데 그 2박 3일간 그렇게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